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요, 조금 연세가 들어가시는 중년 이후에 되시는 분들이 항상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과연 여기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제가 책을 읽은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 책에 나와 있는데요. 이 책은 바로 회사는 유치원이 아니다라는 책입니다. 새로 나온 신간이고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함께 이야기 좀 드려보고 싶고 또 책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로 책 읽어주는 의사 시간이고요. 자, 이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교육하는 의사, 책 읽어주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은요. 지금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책이고요. 그리고 저자는요, 이 보시면 조관일 박사님입니다. 조관일 박사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박사님이시고요. 자그마치 책을요, 예, 50여 권 내셨습니다. 이게 저50몇 번째 책이실 텐데, 이 책을 이번에 또 쓰셨어요. 연세는 70대 초반 되시는 분인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너무너무 젊어 보이시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저의 멘토이시기도 합니다. 석탄공사 사장님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또 강원도 정무부지사도 역임하셨던 분인데, 현재는 또 조관일 TV라는 그 유튜브 1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지고 계신 굉장히 70세 때 연세인데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정말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이분이 이 책을 쓰신 이유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 굉장히 어렵고 또 많은 요즘에 꼰대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꼰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앞으로 생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의 의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너 늙어봤니? 나 젊어봤다. 사실 나이가 들지 않으면 모르는 그러한 것도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모르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그 의미가 사실 대부분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능력이 아직 죽지 않았다.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반대로 이 이야기를 젊은 세대들은요.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당신이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숫자에 불과하다. 그것은 바로 그냥 뭐 노소 평등. 예, 나이가 많든 적든 평등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젊은 세대들한테서는 또 이런 뜻으로 쓰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요, 저만의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건강 측면에서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건강 측면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의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70대 되시는 분이 60대처럼 건강한 분도 있고요. 반대로 60대이신 분이 70대처럼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죠. 정말로 나이는 건강 측면에서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렇게 건강 나이가 좋으려면 정말 중요한 것이 중년부터의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떠오르신 분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 나왔던 분인데요. 김인자 할머니라고 분이 계십니다. 김인자 할머니는요, 1926년생이세요. 예, 1926년생. 지금은 이제 90세가 훨씬 넘으셨죠. 예, 근데 이분이 몇년 전에 91세 때 최고령 마라토너로 이렇게 TV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서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91세 같이 안 보이시고요. 그 91세 나이인데도 마라톤을 하시는 걸 보고서, 야,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62세 때 마라톤을 시작하셨는데, 그때가, 1987년입니다. 예, 바로 올림픽 하기 직전이죠, 우리나라에서. 그 이후로요, 매달만 지금 180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방송에서 어떤 걸 보여주냐면, 이분의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그 발바닥에, 예, 그 발가락에 무지외반증이라고 아실 겁니다. 무지외반증이라고 이렇게 엄지발가락 쪽이 튀어나오는 병인데 이걸 수술을 하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고관절도,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마라톤 하는 걸 보여주면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형외과 선생님이 정말, 불가사의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단한 이런 의지를 보여주신 걸 저희가 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육체적인 나이뿐만 아니라 정신적 나이도 굉장히 좋으셔서, 90세가 넘으셨는데 책을 읽으시고 젊은 친구들과 함께 독서 모임에 참가해서 독서 토론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간다면, 좋은 뜻으로 또 건강 측면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자신 있게 나이가 들어서도 더 젊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습관들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아서 정말로 좋은 책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보면 되게 재미있는 시가 하나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를 잠깐 읽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로 표현한 사무엘 울만, 네, 그분이 쓰신 청춘이라는 시를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모험심, 탁월한 정신력을 뜻한다.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다.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어간다. 정말 마음을 울리는 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중년 이상인 분들이 이제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춘, 바로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다 같이 항상 젊음을 유지하는 청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